자, 여러분, 저희가 또 뮤직비디오 리액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와! 오늘은 슈퍼주니어 예성님의 정규 1집, 센서리 플로우스라는 제목의 앨범의 타이틀곡, 스몰 띵스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볼 겁니다. 네? 이게 앨범 제목이 따로 있고, 타이틀곡이 또 따로 있어요. 네. 타이틀곡 제목은 스몰 띵즈라고 작은 것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티저를 미리 좀 보고 왔는데, 약간 슈퍼주니어의 그런 기존의 어떤 음악과는 좀 다른 결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워낙 그 슈퍼주니어 노래 속에서 그 보컬 라인 분들이 부른 도로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제가 그걸 참 좋아합니다. 특히 거기 중에서 예성님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또잘 아시나요? 슈퍼주니어 음악이나 뭐 예성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예성님은 모르겠고 네. 슈퍼주니어 동해님 아, 알아요? 예 악수해본 아, 진짜요? 악수해 직접 봤다고요? 악수해본 예 일주일 손안 씻었죠 아, 그렇게 해야죠. 네 이제 6시가 돼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규 1집이라는 게, 이제 정규 1집이라는 게 약간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음원이 그너 아니면 안 돼? 그 노래도 바로 시작. 아니죠? 완전.
뭐. 일단 오,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슈퍼주니어 노래와 네. 결이 다르다고. 네. 와 그게 확 느껴졌어요. 오, 아니 그 코피디가 이렇게 먼저 치고 멘트를 하게 된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치고 나와보세요. 네. 아, 왜냐하면 저는 네. 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네. 어? 그 약간 아이돌 솔로인 것도 있지만 네. 좀 뭔가 팍 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응? 뭐지? 별론가? 이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감미로운 게 너무 좋은 네.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약간 서양 쪽인 것 같아요. 네, 유럽 쪽? 네. 네. 그런데 유럽보다는 뭔가 예성님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일본 느낌이 났어요. 일본? 네. 아, 혼또 따스다. 왜냐하면 약간 레트로 느낌을 좀 주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일본의 문화가 되게 많이 보이는 느낌이 확 와닿거든요. 하긴 CDP를 넘어서 네. 카세트 테이프까지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본이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고요한 밤거리를 걸으면서 듣기에 참 좋다. 그리고 노래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컬러링으로 쓰기 참 그렇지 않나요? 이게 느낌이 있는데 네. 컬러링 느낌이에요 이거는. 컬러링 뭐야? 이렇게 컬러링 뭐야 이거?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그냥 영상미가 되게 색감이 너무 예쁘고 그쵸. 노래가 좋아서 보기 좋았어요. 저는 약간 스토리에 좀 집중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다른 아이돌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돌 팬이다 보니까 이런 그 나온 여성분과 이 예성님의 관계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그 슈퍼주니어 팬덤명이 엘프인데 엘프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배경 자체는 평행 우주의 또 다른 예성님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슈퍼주니어 예성이 아니라 유럽 어느 곳에서 밴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예성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펍 같은 데서 공연도 하고 이런 뭐 음악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엘프와의 관계는 계속된다. 평행 우주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징으로 약간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여자 주인공이 엘프를 뜻하는 건가요? 네, 팬덤을 약간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저는 일단 스토리 분석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너무 후기 너무 좋아요. 네, 좋았습니다. 감미로워요. 그 다른 엘프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예성님의 스몰 띵즈 그 뮤직비디오 리액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